안녕하십니까. 자유동학 수면 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.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. 코골이와 수면무호흡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뉴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보는 뉴스 분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로 중앙일보 박정렬 기자께서 쓰신 코골이 심한 무호흡증 폐렴 위험 3배 높여 라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면 효율성이 92% 미만인 사람들은 98% 이상인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.5배 높았다. 수면의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. 우리 수면은 양과 함께 질이 무척 중요합니다. 잠을 깨지 않고 잘 자는 사람이 당연히 효율성이 좋겠죠. 똑같이 5시간을 잤다 해도 개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못하고 찌뿌둥한 사람이 있습니다. 즉 양보다는 질이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어차피 양은 정해져 있어요. 그렇다면 질을 더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57만 명으로 2014년 42만 명에서 5년간 37%가 증가했다. 한국인이 수면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통계치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.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. 수면장애 중 대표적인 것은 수면무호흡증이다.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치매, 고혈압, 심뇌혈관질환, 당뇨 등 중증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. 실제로 수면무호흡증과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상관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폐렴 발생 위험이 3.4배 증가했다.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. 자는 동안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중에 호흡장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겠죠. 적극적으로 치료 또는 개선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. 폐렴 환자가 수면무호흡증 동반했을 경우 폐렴의 중증도가 1.7배 증가했다.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악화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치료 또는 개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병원에 가시게 되면 수술이나 양압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이나 양압기 비해서 훨씬 간편하고 안전하고 수월한 개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